일단은 이제 5번에 보시면 이제 사무소 이전. 뭐 항상 뭐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별표 3개를 꺾어놓으시고요. 사무소 옮겨갈 건데 옮겨가면 며칠 안에. 그리고 꼭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사무소를 옮겨가면은 사무소를 또 새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사무소 확보 서류하고 등록증. 등록증도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꼭 조심하실 게 간판 철거. 자, 옛날은 간판 철거 같은 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간판도 철거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간판 안 뜯어내면 또 나중에 대집행.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비용을 또 청구할 거니까 나중에 사무소 간판 꼭 반드시 꼭 뜯어갖고 가야 됩니다. 자, 35페이지에 이제 사무소 이전. 사무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사무소 이전. 옮겨가시면은 이전을 신고하세요. 그럼 어디다가 며칠 만에 서류가 뭐가 필요하다. 이런,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또 어디다가 꼭 우리 시험 문제가 또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여기 주된 사무소. 출제 거의 이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서울로 한번 볼까요? 서울에. 서울에 이제 저기 은평구. 은평구 쪽에 있는 사무소에서 이제 어디로? 인천으로. 한번 인천으로 가볼까요? 자, 인천. 그리고 보통 우리 인천 같은 지역은 이제 광역시인데 인천은 이제 뭐 조정 지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투기 지역도 아예 아니고 우리 이제 다른 지역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도 아예 아니고 그러니까 인천이 약간 좀 독특한 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인구도 많아서 부산 다음으로 많으니까 거의 300만 가깝습니다. 자, 그 정도인데도 자, 광역시급에서도 거의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또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자, 그런 지역인데도 여기가 아무 지역도 없습니다. 조정 지역도 없고, 그 다음에 투기 지역도 아니고,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고, 그러면 그 아닌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별로 지역은 안 좋아하게 됩니다. 괜히 또 요소리 해놓으면 이제 인천 가서 요소리 하면 이제 돌마다 죽습니다. 막 강의 시간 막 째려보고 막 하지도 못합니다. 거기 가서는. 좀 고조 나쁘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좀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좀 저기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게 복판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너무 좀 치우쳐져 있어 게입니다. 오히려 막 부산 집값보다도 조금 더 인천이 더 좀 쌀 정도로 게입니다. 여기가 좀 저평가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인천은 좀 짜다는 동네라 갖고 이제 여기가 아무 지역도 없습니다. 조정도 아니고 투기 과열도 아니고 투기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천구 인천에 이제 계양구 요 계양구가 이제 신도시가 이제 좀 들어간다고 좀 활성화 시켜보려고 좀 신도시가 좀 최근에 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서울에서 바로 내려오면 또 계양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도 있고 여기 이제 계양구가 있을 건데 이제 사무소가 이리로 이전했다 게입니다. 사무소 옮겨놓은 거 볼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전했으면 이전을 신고하십시오 게입니다. 그럼 이제 자, 이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며칠 만에 이런 거죠.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전 자, 이전 다 해놓고 이전하고자 그러면 안 되고 이전한 날부터 이제 사오신 겁니다. 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정리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나중에 인장등록도 막 7일도 배우고 할 건데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저번에 한번 종업원 나갔다 신고 열흘 자꾸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그걸 또 30일이라고 막 내봤는데 7일 그러면 애매할 건데 요놈도 7일 15일 그러면 아주 애매합니다. 열흘 딱 열흘입니다. 그렇죠? 열 자, 10일 열심히 정리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7일도 너무 짧고 15일은 너무 길고 자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그래서 신고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못 맞추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다. 태만이 했다고 정말 아예 하루하루 세고 있겠다는 겁니다. 좀 늦어봐 그입니다. 물론 우리 시군구청에서 늦었는지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긴 할 겁니다. 우리가 뭐 이사 오는지 뭐 고놈들이 뭐 째려보고 있지는 않을 건데 맞겠지 하고 받아는 줄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들통 나봐봐. 아, 또 옆집에 사무소에서 나중에 괜히 또 저거 늦었대요. 그러면 나중에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집하고도 잘 친해야 됩니다. 오자마자 괜히 또 늦어가고 신고 들어가면 문제 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요. 이전 전에 아주 예전에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했습니다. 서울 갈 일도 없는데 여기다가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 어디라고요? 이전 후에다가 신고합니다. 출제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에도 거의 안 내봤었던 이전 후에다가 편해졌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후가 이제 예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지. 올해 예전에는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 계속 신고했습니다. 저거 얼마나 불편했을까. 예, 최근에 와서 바꿔준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전 어디라고요? 이전 후. 아마 여기다 전 그럴 겁니다. 전에다가 신고 못해. 이전 후.
후지 꼭 번지수 이상한 소리입니다. 요거 숫자 속이거나 이전 전이라고 하거나 출제일 순위는 여기 있다. 신고하나 못하냐 막 이럴 겁니다. 후에 등록관청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가 그러니까 날짜 맞추고 그리고 기간도 맞추고 아무데나 가면 안 돼. 그입니다. 바로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게 싫으면 제대로 해. 이럴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는 이전 후인데 그런데 분사무소 하다가 어디 가나 속세기는 요 분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만 정리를 잘 하시면요. 자, 문제 정말 다섯, 여섯 개는 그냥 맞출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 분사무소 좀 독특해. 자,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근데 분사무소 이전은 여긴 또 완전 또 달라집니다. 그럼 또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대? 자,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한번 이제 저기 이제 주된 사무소를 대전으로 볼까요? 주사무소. 그러니까 하여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얘기가 없으면 아예 그냥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신고도 여기다 하다 보니까 자, 주된 사무소가 저기 대전 중구, 대전의 중구청 이렇게 중구에 있다고 하게 되면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또 주된 사무소. 여기다 이제 신고를 여기다 해놓으니까요. 서류가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하여튼 어디로 옮겨가도 그러니까 이전 전도 아니고 후도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제일 순위가 또 여기 있네. 주된 사무소. 이렇게 주된 사무소지. 자, 그냥 주사무소라고도 하는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지 후가 아니요. 라고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여긴 또 따로 곱밥이네. 마저 오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가 이전 전에다가도 알리고 후에다가도 알리고 여기저기 알리느라고 바빠 죽겠네 이럴 겁니다. 자, 주된 사무소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고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알려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에다가 사무소 이전했으니까 인천 계양구야 알아라 이럴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제출 서류. 자, 제출 서류. 자, 서류 반드시 잘 거예요. 제출 서류. 나 먼저 시군구청에 가면 신고서. 이건 전자하면서도 안 되니까 신고서 A4 용지가 있을 거니까요. 자, 바로 이제 찾아서 쓰든지 공무원한테 달라고 해서 쓰고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 자, 사무소 옮겨왔으니까 바로 이제 계양구로 갔을 거니까. 그럼 사무소를 또 계양구에다 확보했거니 서울에 등록증을 못 쓰겠네. 그러니까 옮겨오면은 딱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시군구청에 가면 있을 거입니다.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근데 또 우리 등록증인데 분사무소 여기 이전을 다 그렇게 냈습니다.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처음 봐요. 분사무소가 등록증 있나요? 아니요. 아까 신고한다고 했던 말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다가 써놨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신고필적. 그러니까 신고를 마쳤다는 필적. 너 필적.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등기 마치면 등기필증 그랬습니다. 등기필증. 네, 지금 이제 여기 전산상으로 오면서 정보가 되다 보니까 등기필 정보라고 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종이 주니까 자, 지금 이제 신고필증이라고 여기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신고필증, 분사함수는 신고필증입니다. 아직도 뭐 등기필증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입니다. 자, 등기권리증 아직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등기필 정보. 우리 이제 정확한 용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사무소입니다. 또 근생 얻었니? 그럴 겁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확보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첨부해서 바로 여기다가 이제 신고하십시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잘 안 냈습니다. 등록증. 요 등록증 교부를 한번 잘 볼까요? 등록증. 자, 등록증 교부하고 재교부. 요 등록증 교부하고 재교부. 자, 요즘은 이제 이런 걸 조금 자주 내고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 재교부. 나 먼저 자, 첫 번째 동일한 등록관청 안 이렇게 동일. 자,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는 자, 등록관청 밖 말고 이제 안에서는 자,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자, 이렇게 변경사항입니다. 달라진 게 있잖아요. 변경사항 기재하여.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교부 봐줄 수 있습니다. 교부. 자, 그래서 요즘 이런 걸 또 자주 내고요. 교부. 그러니까 이 교부는 수수료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수수료 없고요. 수수료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는 여기 이제 저기 그냥 그대로 서울 은평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은평구청장 이렇게 됐을 건데 그냥 자, 소재지가 10번지에서 이것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기 20번지로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제 수정을 이렇게 할 거고요. 수정해서 여기다 이제 뭐 20번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지저분해지겠지만 수수료 안 내고 그냥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호가 좀 달라져도 돼요. A상호에서 B상호로. 왜냐하면 이제 사무소 저렇게 옮겨가다 보면요. 옛날에 같은 상호 쓰려고 하니까 거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그 상호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줘야 됩니다. 다 조회해봐요. 다 조회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상호 못 쓰니까 상호 바꾸세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청장이 안 달라져서 그러면 이렇게 교부 받으면서 수수료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하러 수수료 줄까요?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거 자주 물어봅니다. 아, 두 번째, 그냥 나는 그냥 재교부 받을래. 재교부. 요거 지저분해. 그러면 다시 요거 없애버리고 이제 수수료 주고, 이렇게 수수료 주고, 재교부 받아서 아예 여기는 바꿀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만 되는데, 동일한 등록관청 밖에서도, 외에서도 변경사항 기재하여 교부 받을 수 있다. 요런 문제가 아주 엉뚱한 소리가 된다. 그죠? 아니, 그건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동일한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동일 등록관청 외. 이렇게 동일 등록관청 외면 재교부. 자, 이건 또 아무리 재벌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구청장도 또 다 뭐 지우고 개항구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거 바꿔라. 궁상 떨지 말고 이럴 겁니다. 동일한 등록관청 바로 외. 자, 외나 그리고 바뀌나.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 두쪽 나도 이거 재교부. 여기 교부가 없다는 겁니다. 재교부 여기는 받아라 라고 해서 여기 재교부만 있지 다른 것들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변경사항 기재가 안 돼. 근데 꼭 시험 문제가 이제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다 라고 동일한 등록관청이 아니라고 꼭 문제 전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고요. 이제 네 번째가 간판. 요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을 또 간판을 안 뜯어내면 여기다 과태료 그러면 안 될 거고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서울에다가 달아놓으면요. 사무소 없어졌는데 간판만 달아놨으면 나중에 보는 사람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무소는 없어요. 간판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건물을 몇 번씩 그냥 오락 내리락 꼭 2층에 있을 건데 괜히 막 위에도 올라가 보고 사무소 없다고 간판은 걸어져 있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울 거냐고 그래서 이제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여기다가 뭐 30일도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간판 철거 안 하면 제재가 뭐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언제 철거를 할 건데 시기 그리고 두 번째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제재 오든 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라고요? 이거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요 열흘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를 그냥 같이 달고 와야 됩니다. 아니면 당장 뜯어내든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한 2, 3일 지나봐. 네 간판 없어졌어. 이제 돈 왕창 청구합니다. 지체 없이. 요 지체 없이입니다. 여기다가 뭐 7일도 X고 그리고 열흘도 X고 사무소 처리 기간 아닙니다. 열흘 이거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요 놈이 더 빨라. 이제 혼란을 초래하니까 당장 뜯어내라고 즉시는 아닌데 지시 없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요건 대집행하는데 무슨 법으로 치사기 민사집행법 이렇게 내봤습니다. 자, 그 중 정말 심했습니다.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 대집행 그러니까 요 대집행 글자가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 행정대집행법으로 뭐 한다고요? 대집행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다가 대신 저걸 뜯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안 봐줘요. 한두 명은 되는데 한 30명 불러다가 저걸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엿드십시오 막 이럴 겁니다. 대집행. 자, 이 정도로 해서 정말 아주 골탕을 상당히 먹이니까 공무원들은 막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사람 좀 한두 명이면 되는데 한 10명을 부릅니다. 근데 공무원도 그렇다는 게 그걸 꾸물꾸물하면서 뜯어내면 되겠냐고 후다닥 해치고 해야지. 이러니까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비용 왕창 청구할 거니까 딱 기다려. 딱 이럴 겁니다. 당장 뜯어내라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건물을 타고 올라가서라도 이거 뜯어내야 됩니다. 아주 안 그러면 절단 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꼭 마지막에는 제재. 이렇게 제재 물어볼 겁니다. 제재를 물어보게 될 건데 제재가 이제 100만 원. 100만 원이냐 과태료입니다. 게을러서. 좀 하루에 10만 원씩 간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에 이제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전 전에 요즘에도 자꾸 내고 이전 전에 행정처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전 전 저기 전에서 그럼 은평구에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누가 할까요? 여기입니다. 이전 전에 행정처분입니다. 이건 아주 막연해서 저것도 뭔 소리 안 돼 이럴 건데 그러니까 출전들이 자꾸 좋아한다는 겁니다. 등록취소. 자, 등록 취소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나,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자, 뭐,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 갈 거니까 그런 거 아닌데, 등록 취소나, 뭐 정량에 걸렸나 봐, 거인에 걸렸나 봐. 라고 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이전 전에서 하고 보낼까요? 아니면 이제 관할권을 후로 넘겼으니까 후에서 할까요? 어디요? 후. 후입니다. 이거 무장 왕창 길고요. 거기다가 상당히 뭔 소리 안 돼? 라고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고 요즘 또 자주 냅니다. 이전 후. 우리가 자꾸 틀려주니까 저것들이 재밌나 봐. 이전 후입니다. 요거 이제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 말고 관할권 없잖아. 그입니다. 물론 이전 전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때리고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뭐 저 안 해. 그입니다. 이전 후.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서 뭐 한다고요? 처분한다. 자, 이전 후에 등록관청 2 처분한다. 라고 해서 서류 싸다가 보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분하면서 교통정리가 딱 된다는 겁니다. 꼭 겨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소 2점. 그러니까 이건 뭐 정리가 되나. 뭐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맞추겠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과감하게 우리 법령을 또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놈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5페이지 사무소 2점. 자, 옮겨갔다. 얼마 만에 어디다가. 서류가 뭐가 필요해? 간판을 언제 뜯어내야 돼?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해야 돼? 여기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1번 해볼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한 날, 이렇게 한 날 하고자 그러면 안 되고요. 옮겨놓고 나서 얼마 만에 열심히 정리해라. 땀 뻘뻘 흘리고 열, 열나게 열, 그죠? 열흘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전 어디라고요? 후. 자, 두 번째 앞쪽에 후에다가도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저거 숫자 바꾸나, 이전 전이라고 바꾸나. 시험장 가서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번에 다시 나왔네요. 관할 지역 외로. 그럼 시군구청이 달라졌네. 그입니다. 안 달라지면 뭐 거기 뭐 똑같겠지만 이전 여기는 어디라고요? 후.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가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전 후. 또 한번 나왔네요. 또 전엑스. 전혀 아니라고 그죠. 후. 그입니다. 후에다가 신고하세요. 후를 안 찾아가면 신고 못해요. 이제 열흘 늦으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날아와요. 돈 깨져요.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서류 그냥 덜렁덜렁 가면 아예 안 될 거고요. 서류가 필요해. 자, 먼저 이전 신고서에다가 요즘 또 서식을 자꾸 물어봅니다. 또 작년도에는 휴업에다가 서식을 물어봤네. 예전에는 분사무소 서식에 뭐 있게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봅니다. 자, 신고서에다가 그 다음에 두 가지 서류 첨부해서 이제 그리고 자, 서류를 낼 건데 저기 이제 분사무소 가로 있네요. 자, 분사무소 어디라고요? 주대. 정말 두 번째 줄에 가로 있는 주된 사무소 거기다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출제 여기가 정말 또 1순위. 자, 주된 사무소 저렇게 맨날 속색이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신고도 거기다 했으니까 옮겨가도 거기다가 신고해라. 좀 이따가 휴업도 인장등록도 죄다 주된 사무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박스에 보실까요?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고 필증. 신고 맞췄다는 신고 필증.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무소. 자, 옮겨가면 정말 사무소를 새로 갖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똑같대.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괜찮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기재가 좀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 라고 웬만하면 봐줄 건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류 싸다가 보내. 자, 그래서 이제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처분 내린다.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이전 전에서는 관할권이 아예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자,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전에서 후로 싸다가 보내준다는 겁니다. 후에 등록관청은 그 박스에 있는 소리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내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박스의 기호법 볼까요? 등록대장. 우리가 이제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 교부 받으면 시군구청에서는 등록대장을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중개업했고 언제 휴업했고 네, 업무정지나 등록주소가 있으면 언제 얻어맞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등록대장 싸다가 보내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했을 때 신청했던 서류 신여사 입실 이런 것들을 다 싸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디귿번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행정처분 누가 해. 네, 결론 여기서 나옵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있냐고. 못해. 싸다가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서류도 송부, 싸다가 보내라 하겠다. 저기 막 행정공무원들은 노란 봉투가 있을 거니까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싸다가 보내. 그러니까 이전 전에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아니라 후가 해. 4번에 이제 3번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가로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이제 등록증. 이제 분사무소는 등록증, 신고 필증을 누가 주나. 이렇게 이전 신고 받은 등록관청.
신고 내용 적합하면은 등록증, 주된 사무소가 주겠죠. 분사무소 신고 불증을 재교부한다. 라고 이제 주된 사무소가 재교부 할 거예요. 근데 관할 구역 내로 이제 이전했으면은 이렇게 변경사항 기재해서 뭐 한다고요? 교부. 자, 교부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 이제 수수료 X입니다. 수수료 없이 그냥 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하러 저 시군구청에다가 던지냐고, 그니까 밥 사드시지,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번. 자, 분사무소 등록관 청 여기저기 알리느라고 바빠 죽겠네. 주된 사무소가. 이럴 겁니다. 자, 등록관 청은 그죠. 분사무소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저기 등록관 청은 주된 사무소일 거예요.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분사무소 이전 전과 자, 두 번째 줄 이렇게 전하고 후가 나란히 나오잖아요. 이게 법전에 있다. 전 그리고 및 이전 후에 등록한 청에다가 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한다 통보한다. 정말 여기저기 알리느라고 주된 사무소가 바빠 죽겠네. 이럴 겁니다. 엉뚱한 쪽에서 신고 받아 놓으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정말 자주 내고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주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는 이전 누구라고요? 후. 자, 이렇게 문장이 아주 길어지니까 포인트가 어디요? 자, 이것도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쳐놓으면 또 안 보입니다. 그죠? 후. 두 번째 앞쪽에 후. 전이 아니다. 그입니다. 관할 걸 없어. 관할 거 넘겨. 저 박스에 있는 그 서류 다 싸다가 보내주니까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한다. 아주 번지수가 딱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법인도, 부칙도, 분사무소도 어디든지 사무소 이전은 되는데 아까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로 못 가. 아니면 또 시군구 있는데 또 가면 안 돼. 그거면 개수는 한 개 지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 그 정도만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우리 이제 간판 철거도 한번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판 철거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으로 대집행 당해. 자,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사무소 위반 시에 이제 이전했을 때 바로 위반 시 제재 게을러서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열흘만 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숫자가 좀 많긴 많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또 나중에 더 혼란스러우니까요. 거기서 정리해 놓으시면 거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인장. 자, 인장 등록도 뭐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와요. 그게입니다. 여섯 번째, 인장. 그래서 이제 안 나올 수가 아예 없을 거고요. 도장을 등록하십시오. 이거 제재가 상당히 큽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당해. 자, 그 정도니까 조심하시죠. 그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배 인장. 그러니까 이 인장은 뭐 도장을 얘기합니다. 인장을 뭐 해라? 등록해라. 근데 우리 인장은 신고한다고 정말 안 합니다. 등록입니다. 왜냐면 크기가 있어요. 크기를 맞춰오라는 겁니다. 7mm에서 30mm. 자,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신고였는데, 휴업도 신고인데, 여기는 도장 크기 맞춰와. 안 맞으면 절대 안 받아줄 거예요. 자, 등록. 등록 기준, 우리 저기 사무소, 뭐 교육받아 사무소들아,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인장 등록은 좀 까탈스러워.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장인데, 나중에 이제, 자, 서시 확인 설명서, 뭐 주거용에는 이제, 막 앞쪽 막 기본에 막 8개, 그 다음에 세부에 4개 해서, 요거 복잡해서 다 작성을 해 오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반드시 이름을 꼭 여기서는 반드시 꼭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에서 귀찮다고 그 출력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본인이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협회적인 사이트 이용하게 되면 우리 개업공인사 여기 성명 자체를 아예 그냥 출력 안 되게 딱 아예 그냥 우리 컴퓨터에서도 요거 딱 지워버립니다. 이름 쓰라고.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름 쓰고 도장꽝인데 이름 반드시 날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귀찮다고 고무인으로 푹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업무정지 당합니다. 나중에 다 쳐들어오면요. 이거부터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황당합니다. 다 썼고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름을 본인이 안 썼다고. 저는 뭐 글씨가 좀 안 좋아서요. 그래도 쓰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개발사와 그냥 안 보여도 본인 이름 꼭 쓰셔야 됩니다. 너무 갈겨 쓰지 마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쓰시고 그리고 도장 꽉. 근데 이 도장을 날인할 도장을 등록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도장 등록해. 그러니까 요소리가 이제 책임을 좀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 도장 찍었잖아.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면 네가 다 책임져라고 해서 책임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여기다 꼭 등록하고 날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감도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등록할 수 있는 도장입니다. 근데 너무 그냥 폼도 안 내게 저 그냥 뭐 천 원도 안 되는 그냥 여기 막도장 이런 거 이제 찍어놓으면 그냥 모양이 정말 안 나니까요. 조금 돈 좀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에 옥도장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옥도장. 왜냐하면 이제 한번 떨어뜨리면 옆에 이제 옆에 깨지고 한번 떨어뜨리면 또 깨지고 이러면 이제 버려야 됩니다.
딱 세 번이면 그냥 바로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 도장 찍어놓으면 이거 이쪽으로 다 복달하는데요. 정말 또 그런다고 합니다. 도장 깨진 거 쓰면 이쪽으로 다 복달하는데 복달한다고. 예, 이러니까 자, 우리 집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뭐 그냥 요거 이제 옥도장 쓰니까 그럴 겁니다. 괜히 그냥 비싸게 파가고 한번 떨어뜨리니까 요거 깨져갖고 아까워도 일밥 빠진 거 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리고 사무소에서 막 이런 거 찍어놓으면요, 이런 거 잘 믿는 사람은 막 이 도장 찍었다고 안 뭐 폭탄하는 도장 여기다가 찍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저거 옆 사무소로 간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꼬투리 잡히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어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저기 그냥 목도장, 나 목도장 막 저기 집어던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해놓으시면 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 어쩌다 또 잃어버리거나 또 분실하게 되면 또 파서 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변경 등록해야 되니까 아주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장은 이제 우리 서식에 보면요. 저기 등록 중에 예전에 안 그랬는데 등록 중에 보면은 등록 중 중간에 보면은 사용할 인장. 여기다 뭐 A 도장 또 변경되면 또 변경된 무슨 도장 A 도장 B 도장 이렇게 나란히 여기 날인이 돼 있습니다. 사용할 인장도 무슨 도장인지 저 벽에 등록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니까 도장 등록 제대로 하시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등록은 A인데 나중에 B 도장으로 막 도장 찍었다 뭐 책임 다 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업무 정지 당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등록을 하세요. 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자, 먼저 부칙. 부칙은 이제 거의 잘 안 내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 이 사람들은 법률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기 주민등록표에 자기 이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까지도 있을 건데 거기 자기 이름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이 나타난 인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법이 두 개가 있을 건데 자, 먼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민등록법.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표 자, 많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법률도 한 번도 거의 안 해봤습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에 호적 그랬습니다. 요건 이제 다 없앴구만. 주민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 없을 때 다 없앴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기 이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성명이 나타난 이런 거 정말 어려워요. 그냥 뭘 복잡하게 써놔갖고 고문장 한번 읽어봤을 때 처음에는 정말 다 누구든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을 건데 그 성명이 나타난 요 나타난다는 소리가 그냥 도장 파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걸 도장 파라 이 얘기를 아주 어렵겠다는 겁니다. 좀 한번 봐보세요. 요거 쭉 했었을 때 이렇게 도장 밀어서 이 성명이 나타나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도장 파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인인데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요게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을 건데 그 성명이 나타난 인장 요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뭐 별소리는 아닌데 근데 크기가 중요해. 크기가 요걸 막 7을 또 10으로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적으면 얼마입니까? 7. 그래도 7mm입니다. 집에 다 도장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거 자료 한번 재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지. 자, 7mm 이상.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7mm 이상도 안 되고 7mm보다 더 적으면 정말 도장 적습니다. 7mm는 정말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크면 얼마라고 또 너무 크면 안 되고 막 주먹만한 도장을 등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약서 다 그냥 막 몇 페이지 아예 그냥 잡아먹을 정도로 크면 안 됩니다. 30mm 뭐 이내로 그래서 이하 자, 이내인 도장을 요걸 도장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크기 맞춰와 크기를 맞춰오라는 겁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된다. 너무 커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좀 심심해서 한번 우리 집에 있는 도장 봤더니 2cm가 될까 말까 맞아요. 2cm가 될까 말까 한 1.8cm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도장입니다. 지금 막도장은 조금 더 적긴 할 건데 근데 웬만한 도장은 거의 2cm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이거 넉넉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 3cm보다는 더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훨씬 클 거니까 한 1.5에서 1.8 정도 될 거예요. 한 2cm 정도. 그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냥 도장 하나 파주세요. 그러면 될 거지. 막 자료 재보고 말고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촌스럽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법인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인은, 요 법인은 이제 첫 번째 주사무소. 자, 주사무소하고 또 분사무소가 달라.
근데 이제 주된 사무소에다가 대표자의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낼 것 같아요, 그입니다. 어차피 한 문제 내니까. 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 법인은 자연인 법인 다르잖아요. 여긴 자연인. 그러니까 여긴 대표자가 맞습니다. 근데 법인은 법인의 인자입니다. 법인의 인자. 대표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업등기규칙은 간단하게 봐도 되는데 법인의, 법인이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법인 대표자의 그러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인장 문제 법인의 대표자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라고 바로 답이라고 틀린 문제 그러면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의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크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7mm 그런 얘기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너무 적어. 그리고 30mm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어. 그입니다. 말이 안 되겠죠. 7mm면요. 여기 뭐 아주 적은데 여기다가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 이러면요. 이거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 정도니까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글자를 다 쓰셔놓냐고 한 열몇 자 될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7mm다가 30mm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 도장 보게 되면요. 거의 한 뭐 한 5cm 가까울 겁니다. 엄청 커. 엄청 큽니다. 그런 도장으로서 네, 여기는 등록하면 되지. 요거 우리 법인에다가 무슨 크게 얘기하면 법인이 크기가 어딨니? 법인은 알아서 해.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도 너무 적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인은 크기를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기는 크기 지켜서 오세요. 그러니까 저거 등록이라는 겁니다. 저 까탈스럽다는 등록. 이런 식입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분사무소. 여기 와서도 우리 분사무소는 많이 속을 썩인데 분사무소는. 근데 분사무소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등록 안 해도 돼. 그리고 주된 사무소 인장을 그대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다 기계가 파니까요. 주된 사무소가 뭐 부동산 114 자, 이러면요. 그 도장으로 파갖고 전국에 있는 분사무소 10개 그러면 10개한테 다 줍니다. 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불편할 것 같으면 대표자가, 그러니까 여기 또 대표자가 나옵니다. 대표자가 보증.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보증하는 인장을, 이렇게 인장을 등록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등록할 수 있다. 그냥 주된 사무소 쓸 건데 불편할 것 같으면 따로 두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등록할 수 있다. 근데 등록할 수 있는데 어디냐입니다. 계속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나왔다. 여긴 또 어디라고 등록해도 주된 사무소. 자, 어디 번지 속입니다. 맨날 주된 사무소. 서류 거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주사무소입니다. 여기 분사무소 아니다. 그래서 주사무소. 주사무소 등록 관청에다가 하기입니다. 하자 중개보수만 분사무소. 그냥 죄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자, 분사무소 등록 관청에 이렇게 등록 관청에 등록을 해야지 다른 번지수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안 해도 돼. 하긴 하는데 한다고 하게 되면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록을 해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따로 두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이러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변경. 변경 등록인데 변경 등록이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왔었는데 옛날 아주 그냥 단골 문제예요. 맨날 나왔어요. 됩니다. 그럼 이제 얼마 만에 7일 이내입니다. 시기가 이제 7일 이내. 이제 그럼 이제 이전하고 이제 헷갈립니다. 사무소 옮겼을 때 신고할 때는 열흘. 이건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그리고 바뀐 도장 아까 A 도장 없어졌다 아니면 또 깨졌다 그러니까 바로 B 도장으로 바꾼다 라고 B 도장을 다시 뭐 한다고요? 등록. 근데 우리 인장에다가 변경을 신고한다. 휴업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뭔 신고에 또 크기 맞춰와 또 귀찮게 고소립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요거 맨날 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자주 안 냈어요.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변경된 인장을 뭐 한다고요? 인장을 뭐 한다? 등록한다. 인장을 여기 등록. 그러니까 끝에 잘 보세요. 여기다 신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장 집어든 집은 쓰레기 통에다 또 집을 거예요. 적다고 크다고 이럴 겁니다. 여기도 등록해. 라고 기능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재예요. 자, 제재가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하고 종업원은 나란히 제재 얻어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속하고 입니다. 소속하고 이제 먼저 개업 공인사 사무소 문 닫으세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이 도장 때문에 사무소 문을 닫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어. 입니다. 업무정지. 저기 뭐 휴업이나 이전이나 저건 이제 돈만 내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무소 문 닫는다고요. 제 기본이 3개월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그러니까 우리 종업원도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정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로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는데 전자문, 여기서 이제 전자문서로서,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방문 않고 뭐 한다고요? 여기도 등록.
자, 변경 등록도 가능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넘어간다? 가능하다. 근데 인장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종업원 고용신고에 나왔었는데 아직은 여기는 안 나와봤습니다. 단지에서 옳은 거 그러면 전자문서로서도 인장 등록할 수 있다. 맞다. 그리고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도장 바꿀래요?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카톡 같은 걸로 이제 찍어서 보내면 알았어. 해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방문 안 해도 됩니다. 방문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장인데, 자, 여섯 번째 인장 등록. 여기도 한 문제니까 별표 세 개. 자, 먼저 해놓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자,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뭐 중개보증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중개보증 무슨 인장 등록에 커피 따고 청소하는 애가 아예 그냥 계약서 못 쓰게 수갑 채워놨구만 그입니다. 자,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 씌워놨구만 그입니다. 자, 여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근데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도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도 우리 2장에서 아주 태평양처럼 아주 넓다고 했습니다. 등록 신청 때는 가능하고 등록할 수 있고 근데 업무 개시 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업무 정지 얻어 맞아. 자격 정지 얻어 맞아. 그다음에 자, 등록 관청에 등록할 건데 가로 안 해 보실까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안 된다 그러면 X. 지금 아주 인터넷 시대예요. 점점 편해져 가지고 전자문서로서도 얼마든지 인장 등록을 변경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해.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인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자, 등록한 인장을 뭐 해야 되고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또 사용 안 했다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쫓겨나 그입니다. 남제 가로 2번에 이제 38페이지 가로 2번 크기 정말 이제 크기를 또 바꿔서 시험 문제 네 번만 해요. 크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얼마더라?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 안 하게 되면 저걸 또 40으로 바꾸거나 막 20으로 바꾸거나 막 바꿀 겁니다. 자, 먼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자기 이름 있지 않아? 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주민등록법에 거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거기 기재되어 있잖아요. 성명이 나타나. 그러니까 도장 파면 나타나 그입니다. 요 소리가 바로 도장 파와 그 소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거기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 다 거기 가면 자기 이름들 있지 않아? 그 성명이 나타나 인장을 등록할 건데 또 크기를 맞춰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정말 저거 등록이지 신고가 아니다 그입니다. 크기 안 맞춰면 안 받아줄 거예요. 까탈스러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나 세로가 얼마라고요? 7mm. 그러니까 뭐 원형이 될 건 뭐 가로가 되고 뭐 네모형이 될 건 상관없는데 크기는 맞춰와. 7mm 이상에서 30mm 이내. 그 7하고 30을 꼭 한번 동그라미 좀 자려놓으시고요. 크기 이제 또 물어보겠다 그럽니다. 또 20, 40 이러면 X다. 10 없어 그럽니다. 행운을 쓸 자 7이고 그리고 30mm 이내. 그러니까 가장 컸을 때는 3cm요 라고 기억을 꾸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법인은 자,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다. 저 우리 교재도 정말 굵게 써놔가지고 밑으로 그어놨네요. 대표자 X, 법인의 인장. 자, 그 법인의 인장 옆에다가 대표자 X 꼭 한번 메모 잘 넣으셔야 됩니다. 정말 출제 포인트 알고 가면은 답이 그냥 아주 손 들고 있어. 그러셔야 됩니다. 답이 딱딱 보입니다. 내가 답이다라고 2번이 막 손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정도가 다 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놓으시면 또 기분 좋고 시간 또 확보되면 다 풀고 해갖고 합격하고 그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분사무소 보실까요? 어디가 나왔다고 속세기는 분사무소. 그러면 상업등기 규칙 자 몇 점 몇 항 저런 거 절대 안 바꾸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근데 어디다가라고요? 주된 사무소. 정말 중요한 문장 나왔네요. 두 번째 줄 딱 중간에 주된 사무소. 자, 꼭 좀 박스 넣으세요. 분사무소 아니요. 서류는 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인장도 주된 사무소. 옆에 이제 휴업을 배울 건데 휴업도 주된 사무소 하면은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가 자, 인장 등록할 때 뭐 서식이 있을 거니까 그거 서식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뭐 신청이라든지 신고 들은 거 아까 같이 개설 등록할 때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중개 보존 소속 공인주사 고용 신고 할 때도 인장 등록은 같이 할 수 있고 그입니다. 뭐 중개 보존 당연히 등록 아예 그죠 없고 그입니다. 우리 법인은 이제 법인은 좀 다 독특하다는 게 등기소에다 등록을 먼저 하고 인감증명서 떼다가 내는 거.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니까 세 번째 3번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
등기소에다 등록하고 나서 인감증에서 떼다가 시공구청에다 내줘야 됩니다. 내준다. 제출로 가름하는 거지 대신하는 거지 여기는 여기도 뭐 신고 써서 거기다 시공구청에다 내는 게 아니요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 제출하게 되면 등록이요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등록은 저기 등기소에다 하는 거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인장변경 바꿨다. 바꿨다. 없어져서 바꿨다. 많이 써갖고 달아서 바꿨다. 자, 변경했을 때 자, 두 번째 줄을 한번 알아볼까요? 7일 이내에 이제 이전하고 헷갈리지 마라. 종업원 집 나갔다 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7일 딱 일주일. 일주일입니다.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다 도장을 아예 손으로 팠어요. 7일 이내에. 그리고 변경된 인장을 또 뭐 한다고요? 신고 말고 등록. 그 전자문서 가능하다. 앞에 등록에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신고 X. 자, 변경신고는 수업이다 하겠다. 수업이다. 여기는 등록한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장등록 처음에 인장등록도 바꾸는 변경등록도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된다는 거 전자문서는 아직 인장 안 내봤다 하겠습니다. 꼭 내볼 수 있으니까 된다. 그리고 그 박스도 이제 또 숫자 7하고 또 관련된 거 쭉 한번 봐주시고 자, 이거 뭐 하나씩 하나씩 막 심하게 볼 건 아니고 나중에 거기서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나중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9페이지에서 자, 5번. 우리 소속 공인주사, 개업 공인주사, 자, 인장 등록한 거 사용도 해야 되고, 자, 안 하면 여기도 업무정지, 자격정지 받는다. 그 소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박스에 나와 있는데, 자,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자, 두 번째 줄은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가 아니다. 하자 대표자 X. 자, 주된 사무소 법인의 인장 옆에다가 대표자라고 X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존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지 하여야 한다고 안 했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저기 주된 사무소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번지수 꼭 알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아니고 우리 개업 공인주사 소속까지 공인주사하고 부칙이 거기 있을 거고요. 가로 세로가 얼마? 7. 그리고 30. 그 7하고 30은 정말 꼭 오래 정도 되면 이제 나올 시기가 정말 꼭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돼가 할 것 같아요. 7에서 30. 크기 맞춰와. 안 그러면 절대 안 받아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위반. 제재. 업무정지.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등록 간청은 우리 개업 공인주사. 하자 인장 등록 않거나 변경 등록 않거나 등록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업무 정지를 두 번째 저 끝에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과태료 아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재가 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 시도지사 여기 이제 자격 정지인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여기는 자격 정지, 자격 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예 사무소 문 닫게 하거나 쫓겨날 거요.라고 기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정말 과태료가 서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아라. 자격 정지에서 아예 그냥 나가서 근무를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처럼 시도지사는 그래야지 거기다가 등록관청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그런 문제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2번 옆에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니까 자격증 준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거기다가 등록관청은 자격 정지한다. 그건 X라는 겁니다. 아직 이제 심하게 안 내봤는데 우리 모의고사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라고 많이 하여튼 어디서도 많이 또 이렇게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저기 등록관청은 시공구구 업무정지는 근데 시도지사는 자격이니까 시도지사요. 그럽니다. 어째 답이 없네. 그러면 또 장난하고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긴 할 건데 7번에 휴업하고 폐업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별표 3개 정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휴업하고 폐업인데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3개월은 뭐 한다고요? 초과.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신고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3개월 넘었을 때 그러니까 이상하고 좀 다릅니다. 3개월 초과 했을 때 휴업 신고 하시라는 겁니다. 좀 많은 거, 좀 긴 거. 자, 그 정도지 3개월도 짧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시험 문제가 2개월 휴업하는데 신고한다. 아니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도 신고 안 해. 얼마? 3개월 넘었을 때. 그렇죠? 초과. 초과니까 3개월까지는 아예 신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귀찮으니까 우리 안 하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휴업.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폐업. 그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할래요. 재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끝에 보면 변경. 이런 식으로 네 개입니다. 휴업, 폐업. 그 다음에 재개, 변경 신고. 자, 서식도 딱 네 개 박스가 있습니다. 자, 신고할 때는 네 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출문제도 다음 중에서 신고할 것은 딱 그 네 개가 모두 그냥 정답인 거 너무 간단하게도 나와 있었습니다. 휴업.
그 다음에 폐업, 재해계, 변경신고. 요 네 개가 휴업의 신고여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처럼 뭐 출입문에다 그 사실을 뭐 표시하고 그런 거는 없고 오게입니다. 괜찮아 쉬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놔둬.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사망했을 때 폐업신고 없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도 하라고 막 하기로 했는데 없고 그냥 정량줄에 있던 것처럼 등록주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개업공사가 사망했을 때 뭐 가족이 뭐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놔둬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네 번째가 이제 새로 지금 이제 휴업 폐업 신고 할 때 우리 이제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같이 했을 때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나 휴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 우리 사업자 등록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등록관청에서 그 다음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좀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5번, 4번, 5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신고를 받을 거니까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신고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해당 등록관청에다가 송부를 해주면 제출된 걸로 뭐 한다고요? 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좀 편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와서 아주 편해졌다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받았어. 이제 세무서가 등록관청에 알려줬어. 자, 그러면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제출된 걸로 의제되는 것처럼 간주되는 것처럼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편한 문장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휴업기간은 3개월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휴업기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1년도 가능하다. 아니다. 6개월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프면 봐줄게. 입니다. 이것도 잘 안 얘기를 했었는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입니다. 요양이 필요한데 한 1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군대는 한 2년 정도 끌려가니까 여기도 그냥 봐줄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1번 해볼까요? 질병으로 난 요양. 정말 꾀병은 안 될 거니까 진단서 가지고 오라 할 겁니다. 그런 정도에서 2년 정도 진단이 나오면은 가능해 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징지 군대 끌려간다 이병 통지서 여기도 이제 가지고 오라 할 건데 그럼 가능해 대학 간다 그럼 취약으로도 한 4년 정도 갔다 와라 그럼 나 뭐 2년 정도 갔다 오든지 그러면 휴업해놓고 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폐업하면 나중에 또 등록 신청할 때 돈만 깨주고 아주 복잡해지니까 휴업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해. 그런데 여기 이제 세 개만 딱 예시해놨는데 통 등했으니까 얼마든지 뭐 세 개 넘게도 얼마든지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꼭 세 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세 개만 그러면 X고요. 퉁 요양 등 그랬으니까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줄게.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서 이제 자, 세 번째는 휴업기간의 변경. 아까 6개월 초과할 수 없는데 아프네요. 그러면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바로 가능해요. 변경신고는 어차피 등록증 갖다가 내놨으니까요. 여기는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전자문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군구청에서도 인터넷으로 서류 받았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냐고. 우리도 갈 필요 없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네 번째가 재개. 다시 영업 다시 할래요. 재개. 그럼 이제 재개하고자 할 때는 이제 벽에다 다시 거래되니까 등록증을 찾아와야 됩니다.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변경하고 재개가 가능합니다. 찾으러 갈긴 할 건데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서 여기다 교부 재교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등록증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여기입니다. 즉시 뭐죠? 반환. 저기 두 번째 앞에 반환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교부나 재교부는 X. 그냥 내주는 겁니다. 반환. 반환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위반했을 때 제재가 만약에 우리 6사 2개수도 봤는데 6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계속 안 합니다. 등록주소. 근데 하이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량줄 옆에 6사 2기줄에 가면 바로 6 나올 겁니다. 등록주소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쉴 것 같으면 이제 아예 등록증 안 써먹나 봐. 그러니까 그걸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6개월은 안 넘었고요. 3개월 넘어갔고 무단으로 정말 휴업했고 폐업신고 안 하고 재개신고 안 하고 변경신고 안 하면 금액이 얼마다? 100만 원자의 과태료. 게을러서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에서도 저 통보사항도 우리 시험을 정말 내본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등록 같은 거 휴업 같은 거 알린다.
딱 여섯 개입니다. 등록사항. 뒤에도 한번 나올 겁니다. 휴업이나 폐업에 관한 사항도 알리고 다음 중에서 통보하지 않는 것은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도 알려주고 옮겨갔다고 협회가 알아야 돼. 우리 단체니까. 그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종업원 나왔다 들어갔다 고용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알려주고 그리고 등록주소나 업무정지로 영업 못하니까 여기도 행정처분도 알려준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필증 교부도 그러니까 재교부는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재교부였습니다. 교부는 알려줄 건데 재교부를 왜 알려주겠어? 입니다. 상호 등이 바뀌어서 이름 개명해서 재교부 받았는데 그걸 협회가 알아야 되니? 그럴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1 자격 취소만 그렇다고 있습니다. 자격증지 말고 등록 취소는 안 알립니다.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아주 동네방네 아주 망신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저걸 또 7일 또 열흘 이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이런 문장 자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시험 자 부정행위 얼마? 5년.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도 이제 출제위원도 자 거기도 부정이니까 5년. 이 법령에서 5년 그렇게 안 많아. 그럽니다. 아주 장기네. 그 다음에 이제 그중 뭐 사업자는 이제 자 중개된 사무 거래 사실을 우리 개업공사가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조금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건데,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금지행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금지행위 뭐 반드시 나올 거고요. 자, 내용만 간단히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확인 설명까지 좀 간단하게. 확인 설명 좀 안 나올 수가 없을 건데, 또 실무가서도 나올 건데, 한번 확인 설명까지 쭉, 한번 53페이지까지 한번 쭉 한번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좀 눈에 들어오나. 한번 그것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금쟁이는 막 내용까지 뭐 볼 건 아니고 다음 중에서 금쟁이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거니까 좀 간단하게 봐주면 됩니다. 포인트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